서로의 판을 잇는 더 넓은 판.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이예빈 젠디입니다.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에 방문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탐방할 곳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청소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 2층부터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층별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모든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방문해주세요. 3층에 있는 휴식 공간은 다른 공간과 다르게 예약 없이 방문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층 공작 공간은 3D 프린팅, 가죽공예, 봉제공예, 목공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4층 요리실은 제과제빵,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암벽장이다! 4층 클라이밍장은 실내에서 운동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청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거울방입니다. 5개나 있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금방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전화주세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일부 빔 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조별과제, 회의,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습할 공간이 필요한가요? 수련관 지하 1층에는 밴드실과 보컬실이 각 한 개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2층에는 최대 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때 사용됩니다. 그냥 카페가 아니라며 1층 트래블 카페는 1일 바리스타 체험, 후기 청소년 커뮤니티, 청소년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지하 1층 크리에이터실은 나만의 콘텐츠로 1인 미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청소의 공간을 잘 탐방하고 오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1청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눈 번쩍 뜨고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그럼 출발! 첫 번째, 1청소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활동을 지원합니다. 저는 기획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정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이효은입니다. 저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항상으로 활동했던 김지우입니다. 이 기획봉사활동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활동들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또래 고민상담 봉사를 했어요. 여러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체가 되어서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을
좀 더 운영해가고 이끌어가고 다른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청소년 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뭔가 리더십도 생긴 것 같고 제 의견 말하는 것에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청수를 다니기 시작한부터 제 의견 말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고요. 저의 능력을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청수는 청소년이 환경 변화에 도전, 적응, 협력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주도 활동을 지원합니다. 저는 지금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의창호 프로그램을 활동 중에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의창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모의창호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마음이 맞는 청소년들끼리 생각을 하고 많이 회의를 통하여 모의창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브랜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메뉴를 구성하거나 가게 컨셉을 정하거나 가격까지 저희가 다 계산해가면서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적으로 이제 보는 눈이 좀 튀었던 것 같고 이걸 하면서 제가 팀장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애들이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겨난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고3이 된 연극 활동에 참여했던 방준영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박재윤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창작 연극단이 있다 그런 걸 알려주면서 제가 신청을 하고 직접 하게 됐었거든요.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3개월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나머지 5개월 정도는 같이 스토리를 짜고 연습을 해서 극을 올렸습니다. 연극을 짧게 소개를 하자면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대본으로 직접 작성을 해서 창작을 해보는 활동이었어요. 원래는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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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뭐 감정을 더 잘 잡을 수 있더라 아니면은 좀 더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더라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좀 더 자신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컬리지 활동에 참여했었던 중고등 대한 부리학교에 재학 중인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변화 대응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일산고등학교 김가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문제점을 좀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데 뭐 저희는 민원 신청을 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은 일산고등학교 재과제반과 학생들이 모여서 환경과 비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일단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게 변화된 것 같고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정해준 틀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계획하고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됐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청수의 댄스 동아리 연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청수에서 댄스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예빈입니다. 우와! 저는 댄스 동아리라서 그런지 댄스 대회나 버스킹이랑 댄스 공연, 댄스 대회 등을 참여했었어요. 동아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성장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점차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연습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긴 것 같고 좀 더 부지런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페이지 길단 멤버로 참여했던 노세민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길단으로 활동했던 남유나입니다. 페이지 길단은 여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이뤄서 후드티와
교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디자인이랑 제작 과정까지 전부 함께 했고 옷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 스피셜쇼까지 해보는 활동이었어요. 친구들이랑 협동하는 협동심이 많이 길러진 것 같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했는데 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제가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거 활동해보니까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앞으로의 진로도 조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일청소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고나경이라고 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것과 요리, 진로, 코딩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습을 하면서 주로 친구들과 같이 하는데 제가 성격이 좀 소소해가지고 그냥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게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깊이가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서 일청수가 사라진다면 누군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제 톱니바퀴가 하나 사라지는 건데 단지 그게 대체되는 거고 그게 다른 무언가로 그리고 그 길은 좀 더 돌아갈 뿐인 거죠. 아무래도 여기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곳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게 되니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허전할 것 같아요. 매주 오던 곳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또 마두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놀고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까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기에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재능이 뭔지 아니면 내 재능이 어떻게 표출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청소년을 지원해주고 청소년한테 관심이 있는 기관은 일청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것 도전과 성찰을 통해 나를 찾는 것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만드는 것 자연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것 청소년들의 일상이 이런 것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하늘에 있는 더 넓은 판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 여러분 일청소에 언제든 편하게 놀러오세요.